김광규의 음원 쇼케이스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음원 발표와 함께 꿈을 이뤄내는 모습은 웃음과 감동이 있었다. 28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부산 송도에서 펼쳐지는 김광규의 쇼케이스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김광규는 최선국, 김준선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 음원을 준비했다. 가수 김광규, 김준선 작곡이었다. 최선국은 매니저 겸 제작자였다. 김광규가 과거 살던 집에서 쇼케이스 무대가 꾸며졌다. 강수지가 무대 감독으로 나선 가운데 이번 여행을 함께 한 불타는 청춘 멤버들도 이를 알고 기대했다. 쇼케이스 준비를 위한 3명을 뺀 이무경, 강문영, 박재홍, 김정균, 박선영은 김광규의 무대를 궁금해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금잔디가 초대 가수로 나서게 됐다. 트로트계 스타 등장의 최선국, 김광규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금잔디 또한 바쁜 스케줄이지만 마침 하루 일정이 비어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김광규는 강수지에 이어 금잔디의 노래, 무대 매너까지 지도받게 됐다. 금잔디의 애절하면서도 간드러지는 음정 레슨에 모두들 만족해 했다. 김광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상황을 응용, 트로트 가수 새내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광규의 현실을 담아낸 노래 사랑의 파킹맨. 강수지의 무대 감독과 금잔디의 원포인트 레슨까지 더해진 가운데 쇼케이스 홍보까지 이루어졌다. 인근 대학교에 가서 직접 쇼케이스를 알렸다. 금잔디, 최선국은 김광규를 도우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들의 만든 쇼케이스 무대는 과연 어땠을지 궁금증을 더했다. 이밖에 김광규 몰래 불타는 청춘 멤버들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기로 했다. 바로 김광규의 어머니를 현장에 모신 것. 3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김광규는 과거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만의 노래를 남기고 싶다는 꿈을 또 한 번 이루게 됐다.